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수하는 행사가 주말 아주사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이들의 공적을 기리는 뜻깊은 행사에 이우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 질서정연하게 정렬해 있는 500여 개의 성조기들. 세계 평화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소중한 목숨을 잃은 아주사 출신 국가유공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한국전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도 많습니다. 생존해 있는 일부 참전용사들의 나이는 어느새 90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주름살은 깊어졌지만 한국전 참전에 대한 기억만큼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Been retired at that time, I'd have been there now in Busan's Korea. Beautiful, I feel real proud to be a member of this great city. I love it. 매년 아주사 로터리 클럽은 명예의 전당 기념식을 통해 지역 영웅들의 공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한국전 참전용사 7명에 대한 행사가 거행됐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첫 번째 해로 이걸 메달을 주는 겁니다. 이들에게 전수된 평화의 사도 메달은 지난 2010년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제정한 것입니다. 제정 직후 고령의 한국전 참전용사들 사이에서 가장 받고 싶은 상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한국의 중요성, 또 동북아에서의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이렇게 알리는 좋은 그런 발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사도 메달 전수식 같은 보훈 외교는 한국과 같이 전쟁을 거친 국가들만 가지고 있는 외교적 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전 동맹국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이들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만드는 기틀이 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5월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5명의 참전 용사와 가족들에게 평화의 사도 메달을 전수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일본계 미국인 참전 용사들에게 이낙연 국무총리 표창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주사 로터리 클럽의 명예의 전당 행사는 지난 2016년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과 연합해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 대한 보훈 외교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